산행하는데, 여기 산 초입 부분인데 이 소나무 앞에 저렇게 이쁘게 버섯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도 저쪽에도 이 버섯은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이걸 따서 보면은 소나무 밑에 하도 버섯 모양이 예뻐 가지고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그물버섯이고 대 색깔도 붉은색을 갓 윗면 비슷하게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쪽에 것도 바로 일본 연지 그물버섯이라고 이 식독 불명의 버섯입니다. 저쪽에 것은 훨씬 더 많이 갓이 펴졌습니다. 그냥 보기가 이뻐서 이것 설명드리고 또 이쪽 옆에를 보니까 버섯이 몇 가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보겠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버섯들이 없는데 여기 이렇게 몇 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자세히 보면은 하얀색이고 갓 윗면이 흰색인데 여기 대를 흔적을 보면은 이게 바로 털밤 그물버섯. 이 털밤 그물버섯은 대가 좀 짧죠. 이건 식용버섯입니다. 그리고 긴 대가 긴 대밤 그물버섯은 식독 불명의 버섯이고 이것은 털밤 그물버섯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초여름에 많이 올라와서 그때 따서 먹고 했는데 지금 이제 쌀쌀하니 이제 가을이 되어 가니까 이 버섯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따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벌레 흔적인데 이제 갓 올라왔습니다. 여기 밑에 피막으로 덮여 있고 이 피막이 걷어지면서 그물 모양으로 구멍이 뽕뽕뽕 뚫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란색을 띠는데 이렇게 노란 분말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식용버섯 노란 분말 그물 버섯입니다. 이 만져보면 노란 분말이 묻습니다. 그리고 갓 윗면의 모습이고 이건 식용버섯 노란 분말 그물버섯인데 이 삶아가지고 찬물에 우려내서 이 참기름 소금장에 숙회처럼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이게 삶아보면 까맣게 색깔이 변합니다. 날씨가 건조해 가지고 버섯들이 거의 보기 귀한데 이렇게 가끔 뜨문뜨문 이렇게 버섯들이 한두 개씩 보입니다. 어제도 비가 조금 살짝 내리고 오늘도 가랑비 정도로 비가 내리니까 이 산 골짜기에 약간의 물줄기가 보입니다. 비 좀 팍 좀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비가 안 오고 건조한 상태에서는 꼭 능이버섯을 찾아야겠다 하고 이렇게 온 것만 아니고 산행하면서 또 운동도 하면서 버섯 있으면 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건강도 챙기고 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산행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기 저런 하얀 광대버섯 그런 독버섯 종류들은 볼 것도 없고 그래도 선선해지고 이제 여름 지나니까
이제 좀 가을로 접어드니까 선선해지면서 땀은 좀 덜 흘려집니다. 그래도 맑은 공기만 쉬면서 운동하니까 기분은 상쾌하니 좋습니다. 이쪽에는 여러 개 버섯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갓 많이 펴져 있는 상태입니다. 멀리서 봐도 갓 윗면은 이렇게 젓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따보면은 노란 그물버섯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습니다. 바로 적색 신 그물버섯입니다. 습할 때는 끈적거림이 심합니다. 그리고 건조할 때는 덜하고, 아, 이건 상했네. 처음에는 둥근 산이었다가 지금은 좀 갓이 펴진 상태입니다. 이 적색신 그물버섯은 황금신 그물버섯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갓 윗면 노란색이 참 선명합니다. 갓 윗면의 모습이고, 이 적색신 그물버섯은 식용버섯입니다. 이건 갓이 많이 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갓이 펴진 상태보다는 약간 둥근 모습일 때가 채취해서 식용하기가 더 좋습니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적색신 그물버섯입니다. 이 앞에는 영지버섯이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제 색깔이 전부 다 짙은 붉은색을 띄어 가지고 이제 다 컸습니다. 적기는 해도 이것은 채취해도 되겠습니다. 영지버섯입니다. 또 바로 그 옆에는 이렇게 노루발풀입니다. 노루발자국처럼 닮았다 해서 노루발풀이고, 뿌리는 하얀 옆으로 길게 뻗습니다. 향도 참 좋은 노루발풀입니다. 한방에서는 녹제초라고 해서 달여서 복용합니다. 저 앞에도 노루발풀이 있습니다. 이 옆에는 영지버섯이 이것도 다 자랐습니다. 근데 꺾였네요. 약간 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영지버섯들요. 이런 독버섯 종류들은 그냥 눈요기만 하고 갑니다. 영지버섯이 이제 자라고 있네. 그냥 놔두고 가겠습니다. 크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란데 이제 갓이 펴져가지고 끝이 벌어졌습니다. 그물버섯 종류이고 대가 울퉁불퉁하니 이거 망처럼 되어 있습니다. 노란 대망 그물버섯 식용버섯입니다. 갓이 많이 펴졌네요. 이거 삶아가지고 찬물에 우려내서 이렇게 식용합니다. 갓이 많이 펴진 상태입니다. 약간 둥근 때가 더 좋습니다. 어릴 때. 산행하면서 이제 비가 좀 내립니다. 이제 내려가야 쓰겠습니다.